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다육이를 분갈이를 하는데요. 그냥 뭐 입양한 다육이도 아니고 그다음에 분갈이 할 시기가 돼서 하는 다육이도 아니에요. 요번에 분갈이 하는 다육이는요. 이렇게 보시면 이거 지금 말랐잖아요, 바짝? 요게, 목대가 좀, 뭐라 그럴까, 무릎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게 양로금이었는데, 분갈이 할 때는 참, 이뻤죠. 가을에서 지금 말라서 쭈글쭈글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가 다 커팅을 했기 때문에, 잔뿌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잎은 이제 지는 잎들, 마른 잎들은 제가 다 제거를 했고요. 도로 애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다육이 이거 지금 제가 구매한 지가 3년, 4년 차 된, 3년 정도 됐거든요. 그때는 이거 두 배만 했지요. 근데 이렇게 다육이는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육이가 결코 큰 다육이가 계속 크는 게 아니라 다육이가 이렇게도 줄어들면서 병이 나서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잘 이거를 빨리 수술을 시켜가지고 한다면은 다시 이렇게 살아날 수도 있어요. 이게 블랙 마리아였는데요. 블랙 마리아가 이렇게 아파서 제가 가을 정도에 분갈이 했을 때는 이 입장 자체가 완전히 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겉에는 이렇게 아직도 타 들어간 부분들, 여기에 이렇게 구멍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게 살아날 수 있을까? 이거 죽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거 안 살겠다 이러고 버릴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랬으니까요. 초창기에 이렇게 되면 당연히 못 산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제가 4월달에 눈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눈올때 제가 그거를 발견을 하고 안으로 들여놓는 과정에서 이게 좀 눈을 좀 맞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재빠르게 빨리 옮겼어야지 되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눈을 맞은 거죠. 그 눈이 입장 사이사이에 다 들어간 거죠. 그리고 나서 며칠이 됐더니 이게 물러지는 거예요. 여기 속 입장에서 이렇게 아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개의 아가들이. 이거는 입장이 이렇게 벌어지면서요. 속 아가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자제옥이, 왜 자제옥이냐면 자색을 띄어요. 근데 자색이 그냥 자색이 아니라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색이 진한 자색, 크린 자색 해가면서 레드색까지 여러 색감을 띠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이쁜 색감이거든요. 근데 요게 완전히 여름에 물러가지고 물을 너무 많이 준 거죠. 물러가지고 이것도 죽을 수 있겠다 했더니 버리지 않고 제가 관리를 했더니 그래도 속 입장은 두 개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하고 제가 분갈이를 한 건데요. 계속 입장이 이렇게 말라가지고 새까맣게 말라서 떨어지고 또 새까맣게 죽으면서 떨어지고 그러면서 속에서는 이렇게 연두빛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 목대는 멀쩡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것도 다시 요런 것들은 파헤쳐서 제가 이렇게 요 목대는 좀 지금 현차나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요럴 때는 다 파헤쳐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분갈이 한지한 달밖에 안 됐어. 라고 생각해도 이런 것들은 분갈이 한 거를 다 파헤쳐서 속 안이 어떻는지를 보세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구매한 지, 두달 정도 됐나요? 신년에 돼지띠에 해가지고 잘 키우겠다고 하면서 구매한 건데, 이거는, 무릎병도 걸리지 않고, 뿌리는 좀안 좋아요. 뿌리 상태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뿌리가 썩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어때요? 뿌리는 썩어 있지만 목대는 아직 싱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00%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웃자랐어요. 근데 이렇게 뿌리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웃자란 것을 커팅해서 아, 개체수 늘린다. 아, 비기 싫으니까 예쁜 부분 키워야지 하면서 커팅하면은 두 개가 다 죽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목대 자체가 아직 부실하기 때문에 영양분을 흡수를 못한 거죠. 이거는 그쵸? 제가 산 지가 거진 한달반 정도 된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뿌리를, 잔뿌리를 말려주고 제거를 한 다음에 이 뿌리를 다 제거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흙 같은 거를 다 제거해 주시고 한 일주일 정도 말린 다음에 새로 분갈이를 해 주시면 이거는 다시 싱싱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100%.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꼬지를 꼽아서 요속 안에 공기가 통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떡합니까? 부실부실. 그리고 어떡합니까? 뿌리가 들립니다. 이거는 지금 뿌리가, 썩었다 그럴까요? 예. 목대는 아직 성한데 뿌리가 썩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를 빨리 썩은 부분을 좀 제거해주고 목대가 없다면은 잘 분갈이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썩은 뿌리만 제거를 하지 목대가 있을 경우에는 다 뿌리 제거를 해도 됩니다. 근데 목대가 없는 상태에서는 뿌리를 남겨줘야지 그나마 빨리 아픈 곳을 추스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금지에 돼 있던 것들이 봄이 되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분갈이 같은 거를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병 걸린 것들만 소개를 하게 되네요. 여러분들도 잘 살펴보세요. 잘 살펴보면은 병 걸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치를 못 채서 그렇지. 그리고 병 걸린 것들 중에서, 어머, 새로, 태어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잘 보셔야지 돼요. 이것도 썬버스트인데요. 여기 지금 입장들이 다 새까맣게 타 들어간 것은, 요렇게, 지금 입장이 떨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하엽이는 살기가 힘들어. 라고 판단을 하고, 하지만, 목대가 튼실했습니다. 그때 보기에. 그래서 제가 분갈이 하면서도 가을에 이것도 죽을 수도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데 제가 따뜻한 날에는 따뜻한 햇볕 그리고 추울 때는 안에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돌봐줬더니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목대가 없었다면 이 목대가 이거 보이시죠? 이 목대가 없었다면 이게 새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새 입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 3년 정도 구입한 지 3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아가가 됐지만 제가 이거를 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새로운 새 생명을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봄 되면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일단 목대를 먼저 살피시고, 그 다음 뿌리 살피시고, 이 입장은 이렇게 다 썩어,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속에 입장이 튼튼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세요. 겉입장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뭘 보냐면 속입장입니다. 겉입장은 죽어가지만 속입장을 봤는데 아가 잎들이 튼튼하다. 그러면 몇 개월이고 관찰하세요. 버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뿌리를 파헤쳐서, 그러니까 분갈이를 해서 뿌리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입장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살지 죽을지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병든 저희 다육이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굵은 마사토를 3분의 1가량 넣고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다육이 전용 톤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습기가 있습니다. 습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물을 일주일 정도 안 줘도 괜찮아요. 이것도 지금 보면은요, 아주 어린 잎들 있잖아요. 속 입장. 그것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있습니다. 이거를 진짜 제가 발견을 못했으면 이것도 가시는 거죠. 근데, 경험이 생겨서 그러는지, 옛날에는 이런 거를 발견을 못 했었어요. 여러분도 어떠실런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야기하는 것들, 제가 이야기한 것들이 이해가 좀안 됐었어요. 제가 영상 같은 거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되면은 그냥 가는 건가 보다, 죽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거를 되살리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안살 거야 이러면서 그냥 포기하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봐가지고 노하우가 생겨서 이거 이상하다 해서 분갈이를 해보게 되고, 뭐라 그럴까, 귀찮아도 흙을 다시 까보게 되더라고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양로금을 분갈이 했습니다. 분갈이 그냥 빠집니다, 이거. 이거 보세요. 제가 그냥 빠진다 그랬죠? 이게 그냥 빠집니다. 이거 보세요. 그래도 이거 하나는 길게 났네요. 이거 보세요. 뿌리가, 이 뿌리 좀 보세요, 뿌리. 뿌리가 이거보다 많았었거든요. 잔뿌리가. 근데 이게 지금 잔뿌리가 다 없어졌어요. 다 썩었어요. 그리고 자라지가 않았어요. 요거 하나만 자라고 있네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로 지금 영양분을 빨아들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긴 뿌리 요거 하나 가지고. 요 있죠? 요 속안에 딱 그냥 넣어주면 자기네들끼리 이 뿌리, 여기에 잔뿌리들도 있잖아요? 자기네들끼리 얽히설키 해가지고 뿌리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자리만 잘 잡을 수 있게만 도와주면 자기네들이 뿌리를 뻗을 것 같습니다. 저 곤충 생각했습니다. 얘 뿌리를 보고 곤충 내지는 그 기다란 그 동물 있죠? 네, 그거 생각했습니다. 누가 보면은 예, 기다란 그런 벌레인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그쵸? 모르는 분들은 어머 막 이러면서 어머 속에서 막 벌레 나왔다 막 이런 게. 요것도 또 궁금합니다. 저걸 보고 나니까요. 신기하기도 하면서도 궁금합니다. 뿌리가. 얘는, 블랙 마리아는 속안이 아주 튼실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뿌리가 괜찮을 것 같거든요. 뿌리 구경하는 것도 참 재밌네요. 자, 이거 볼까요? 오, 요, 어머, 어머, 어머. 이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나무 꼽아놓은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거는 그래도 뿌리가 내렸네요. 뿌리가 내렸고요. 목대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하얗진 거는 완전히 마른 거는 뽑아주시면 돼요. 제가 흙정리 좀 할게요. 목대가 튼실합니다. 이렇게 목대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쵸? 그래서 이게 속 입장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구멍을 이렇게 파주시고요. 아우, 요거는 블랙 마리아는 심으면서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뿌리도 많이 내렸고요. 그다음에 요 목대가 이렇게 살아있다. 요 속안에는 목대가 아주 깨끗합니다. 아, 이렇게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네요. 참, 가을에는, 아, 정말. 봄서부터 아팠던 앱니다. 얘는 제가 말씀드렸죠. 눈 맞았다고. 눈 맞은 것은 그 입장만 손상을 시켜요. 하지만 타 들어간 것은 그 전체 입장을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둘다 그거를 잘 관리를 안 해주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전체적으로 가게 되는 거겠죠. 잘 관리를 해준다는 것은 물 조정, 통풍 조정, 그 다음에 햇빛 조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갈이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비단을 우리가 봐야 할것 같습니다. 얇기 때문에 여기도 물컹물컹합니다. 이게 올 때서부터 좀 얼어 있었거든요. 제가 합식할 때 보여드린 거잖아요. 근데 그때서부터 다른 거에 비해서 이 녹비단이 얼어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분 영상을 보니까 녹비단이 영상 10도에서 제일 성장을 잘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는 잘하는 게 아니라 영상 10도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대요. 녹비단은 속 입장은 아직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개였는데 아, 요것도 튼튼해요. 이거 보세요. 뿌리가 하나도 안난 거. 이거 보세요. 뿌리가 그때 가져온 그대로입니다. 뿌리가 안 나요. 이거 보세요. 하지만 이거는 실뿌리가 조금씩 났습니다. 이런 거에서 차이가 나는군요. 그냥 다독여만 주시고. 소립자 마사토로 자리만 잡아주는 걸로. 그래서 녹비단을 분갈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빨리 발견하길 참 잘했다.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신년에 샀던 금한 종류는 가셨어요. 솔직히. 캔디 케인금이라고 레드색 아주 여리여리한 게 하나가 있었잖아요. 가지고요. 예. 다 이렇게 마르더라고요. 입이 마르고 그다음에 새까맣게 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분갈이 그거를 열어봤습니다. 분갈이를 해주려고 그랬더니 목대도 없고요. 완전히 뿌리도 거진 없고 상태가 안 좋은 것을 보내준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해서 제가 병 걸린 다육이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분갈이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점검을 해 보시면 이렇게 다육이들이 다시 더 병이 걸리지 않고 새로 새 생명을 얻어서 살수 있거든요.